좀 드시죠. 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콩나물 반찬도 너무 맛있다. 아, 이 족발을 먹어. 아, 옛날 맛이 그대로 있네요. 좋아. 아, 맛있겠다. 아, 그 악의 마음은 있는 자에 나도 나왔었어야 되는데. 아, 팀장님 아쉬워하시네. 특진한 사람인데. 근데 거기에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을 게 있어요, 형님. 그 극 중에서 형님이 진성규가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유영철 면담 마치고 나온 거야. 진성규, 김남길. 그러니까 출연해 주세요. 어머머. 연예인 다 되셨어. 좀 마셔. 팀장님. 어. 왜 하필 저였어요? 제가 그 대사를 알려줬던 그대로 했어요. 아, 한다, 한다, 한다. 왜 하필 저였습니까? 왜 하필 저였습니까? NG. 확실히 드라마는 보는 게 난 가볍네요. 대사가 가벼워요. 왜 하필 저였습니까? 야, 이걸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너는 왜 네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 그걸 왜 하필 저, 왜 하필 저였어? 처음 시작한 거 진짜. 너의 이 빵떡 같은 얼굴을 보는 순간에 너의 빵떡 같은 얘는 면담 적격자다. 빵떡 아저씨한테 때 모든 걸 다 누구든지 틀어놓을 것 같아. 빵떡. 우리가 둘이 만났으니 남길이하고 성규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 우와. 온다 그랬는데. 우리 이 이야기에 시작이 됐던 권희룡 교수님 항상 좋은 이야기 많은 조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상 받을 때 또 언급을 했죠. 아, 또 만나셨구나. 너무 보기 좋다. 우와. 김남길 씨 콘서트 할 때 또 초대로 우와. 게스트로 가시고. 남길이. 어, 남길이. 전화번호에 막 연예인들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는 게 신기하다. 달라 보여. 근데 방송인 다 됐죠. 그러니까. 어, 브로. 야. 어, 브로. 어, 나 남길아. 그 지금 예치리 형하고 족발집에 막 도착해가지고. 아, 오늘 갔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 아, 야, 역시 남길이구나. 말동무 캠페인 한 것 때문에. 아, 말동무 캠페인. 아, 형님 형 바빠서 그래요. 시간 맞춰서 보시죠. 그래, 그러자. 너무 고맙다. 네, 어. 어, 행복해야 돼. 네. 어, 성규. 형. 어, 성규. 어, 브라더. 어, 예진이 형 만나가지고. 네. 족발 먹고 있어. 아우, 좋다. 아, 되게 친하시구나. 참결 시점 아니에요? 어, 맞아.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해? 야, 진짜. 일단 잘 볼게요. 그래, 고마워. 이분 너무 착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진성기 씨. 천사. 아니, 진짜. 그 강윤성 감독님한테 여쭤봤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한 사람. 진짜요? 진성규 씨. 말도 다정하게 하고. 너랑은 만나면 만날수록 동생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 저도 이렇게 편하게 부모님을 부르는 어르신이 없어요. 어르신은 무슨 어르신? 행복해야 돼. 어, 사랑해. 감사합니다. 알았어, 고마워. 네. 너 서울청 와가지고 현장 처음 나갔던 게 뭐였었지? 제가 2005년도에 왔어요, 서울청에. 아, 그때 그렇구나. 이제 유영철 끝나고 그 다음에 왔고. 그쵸. 그때 이제 정남규 사건. 어, 맞아, 맞아, 맞아. 한참 막 이제 연쇄냐 아니냐 막 한참 막 그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진짜 거. 이렇게 대화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회장님으로 계셨고. 무차별 연쇄 살인 용의자 등의 범죄 행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날 출근했는데 아침에 강력 계장이 야 영등포에 이상한 사건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받았는데 둔탁한 둔기를 이용해서 강도질하러 들어갔다는 거야. 영등포서에서는 그냥 강도상해범으로 수사 종결하고 이제 송치하면 끝나는 거야. 정 씨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했습니다. 정 씨는 자고 있던 집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처음 전화한 게 일룡이한테 전화했잖아. 빨리 영등포서로 가봐라. 아,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만나봐라였군요. 일룡이가 만나서 면담해보고 이게 강도상해범이 아니고 이상한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뒤로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졌잖아. 아, 원래는 그냥 사건 종료였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압수 이걸 형사들하고 갔는데 그 내가 인터뷰에 사진을 이 새끼가 이제 갖고 있잖아. 이거 아, 진짜. 이걸 집에 붙여놨었잖아. 와, 나는 진짜 또 충격이 돼가지고.
저런 일들이 진짜 영화에서나 나오는 뭐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사진에 그 스크랩을 해놨더라고요. 와, 세상에. 무엇보다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며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형사들도 안 믿었잖아, 우리 프로파일링을 그때는. 믿어주는 시기가 아니었어,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프로파일링이 딱 한 단계 티핑하는 단계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몇 년 지나서 왜 그 교도소에서 지가 이제 자기 혼자 자기를 처단하고 끝났잖아요. 진짜 걔는 연쇄살인범이에요. 걔는 자살이 아니야. 걔는 자기를 마지막에 살해한 살인범이에요. 살인의 끝이야, 자기가. 일단